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아두이노 키트인데, 아이오테크에서 나온 아두이노 키트를 가지고 오늘 테스트해 볼 것은 이렇게 손을 근접했을 때, 이게 초음파 센서거든요. 초음파 센서인데, 이렇게 근접했을 때 LED와 그리고 부저가 울리는 뭔가 누가 도둑이 침입하거나 자동차에 뭔가 근접을 했을 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LED를 켜고 또 부저를 울리고 다른 신호도 보내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LED와 부저를 울리는 걸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키트가 없으면 이게 지금 그냥 아두이노 여기 아두이노 우노 요거와 이렇게 똑같은 거죠. 초음파 센서 요거를 연결시키고 지금 이건 키트는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그냥 여기 선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키트에서 디지털 7번 핀에 LED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별도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7번 핀에 연결을 해야 되고 뭐 다른 핀에 연결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저가 아날로그 3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이쪽을 보면 키트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얘 안에서도 디지털 2번, 3번 핀이 깜빡이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음파 센서를 디지털 2번 핀하고 3번 핀에 연결을 시켜 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정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이게 초음파 센서 트리거 핀을 2번에 연결하고 FO 핀을 3번에 연결했는데 여기 보면은 선 연결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이는 트리거 핀, 에코 핀. VCC는 여기 VCC는 지금 선을 여기 아두이노 5번 핀에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더 건너뛴 거죠. 그리고 트리거 핀을 2번, 에코 핀을 3번, GND는 여기 GND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선을 조금 복잡하게 한 것은 바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5V GND는 별도로 여기 한번더 건너뛰어서 연결을 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트리거 핀 2번, 에코 핀 3번, 그리고 부저는 A3. 이 키트에 A3에 이게 부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고, LED 핀은 7번. 7번이 LED가 켜지게 해놓은 거예요. 7번에. 이렇게 7번. 뭐 6번을 설정하면은 6번이 켜지겠죠. 함수에 관한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보이드 셋업, 에코, 트리거, 부저, LED는 다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를 읽어라. 초음파 센서에 관한 부분이죠. 센티미터, 디스턴스 20, 20cm 안에 근접하면 어떻게 해라? 부저를 울리고 LED를 켜라. 아날로그 라이트 읽어라. LED도 켜고 부저도 울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LED를 끄고 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저도 이건 다른 데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해놓은 건데 제가 관련 공부를 한 사이트는 제가 밑에다가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트를 사용하였고 다시 얘기하지만 키트를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배선 작업 같은 걸 이렇게 점퍼선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런 빵판이나 또 LED를 이용해서 부조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키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테스트 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테스트. 근접했을 때는 LED가 보면 뭐 6번을 테스트하고 싶으면 6번, 7번을 테스트하면 7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저를 울릴 수도 있고 또 뭐 부저를 안 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테스트 하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두이노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LED와 부저를 울리기. 또 참고하자면 이런 그 키트를 어떻게 보면 좀 완성되어 있는 키트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한번 해보았습니다. 응용을 해서 할 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근접했을 때 이거 뭐 센티미터도 뭐 20cm가 아니고 지금 20cm가 아니고 뭐 30cm, 40cm 뭐 이렇게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20cm에서 뭐 30cm일 때는 뭐 6번 핀 저 LED를 켜고 뭐 30cm에서 뭐 20cm에서는 뭐 7번 LED를 켜고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초음파 센서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